자, Z1, Z2, Z3는 서로 다른 복소수이고 전부 1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식을 만족한다고 해요. 자, 그리고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이렇게 정의한다고 합니다. k에 관한 식이에요. 그리고 그걸로 쭉 더한 합이 얼마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합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k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k를 알기 위해서는 이 연립방 정식을 풀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미지수가 z1, 2, 3이고 k까지. 미지수는 4개죠. 근데 식은 3개밖에 없어요. 등호가 식 하나인 거죠.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요거를 요렇게 얽으면 복잡해지고 전부 K로 놓고 풀어야죠. 얘네들을 분모를 여기다가 곱하고 요 분모를 여기다가 곱하고 요거를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Z2, Z3, Z2를 구해줘야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 식을 고친 다음에 요 연립방 정식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미지수가 하나 더 많으니까 미지수 중에 하나를 아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Z1을 아는 걸로 하죠. 편의상. 그럼 여기 이제 Z3이에요. 그럼 Z3을 요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요. 그게 이제 이겁니다. 그럼 이제 Z2가 있죠. 그래서 Z2를 또 요걸로 대입을 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Z1으로 시작했고 이쪽도 Z1이 돼버렸어요. Z1은 우리가 아는 걸로 생각하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것은 K에 관한 방정식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Z1으로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이건 많이 보던 형태죠. 얘를 인수분해하면 K-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K제곱 플러스 K 플러스 1로 되는 거죠. 이게 공통인수가 돼요. 그래서 공통인수로 묶어주고 나면 이쪽은 K-1만 남고 그리고 Z1이죠. 이쪽은 마이너스 K만 남죠. 이제 인수분해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0으로 놓고 해야죠. 먼저 요거부터 하죠. 요걸 0으로 놓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 이쪽은 전부 이제 K를 알고 있는 걸로 해놨으니까 여기서 K를 구해주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Z1 마이너스 1이 분모로 있는 건 요건데, 요때는 K가 분자가 Z2였어요. 근데 지금은 Z1이죠. 그런데 Z1, Z2는 서로 다른 복소수이기 때문에 이게 같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을 0으로 놓으면은 이제 모순이 발생해요. 결국은 얘가 0이라는 얘기죠. 얘가 0입니다. 그럼 이제는 많이 본 형태죠.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 오메가가 나오는 2차 방정식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1을 해가지고 곱해주면은 K3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가 0이니까 이게 0이 되죠. 따라서 K3제곱이 1입니다. 오메가 3제곱이 1인 거죠. 그래서 1일 때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이건 우리가 오메가 문제 기본적으로 늘상 풀던 거죠. 그 다음에 2일 때도 계산해보면 똑같이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리고 3일 때는 2분의 1이고, n이 4가 되면 이게 k의 4제곱이니까, 4제곱에서 3제곱은 빼주죠. 요것 때문에. 그러면 다시 하나만 남으니까 다시 처음에 이 상태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아, 이게 3개씩, 3개씩 순환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를 계산해주면은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이게 100까지 가는 동안에 33번 발생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게 처음으로 요 하나가 더 들어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101이 된다. 자, 이 문제는 우리가 늘상 보는 이 오메가를 계산하는 문제인데 그 오메가를 K로 감춰놨고요. 그 K를 이렇게 연립방정식 속에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요 형태를 조금만 손보면 이 식의 모양을 바꿔놓을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K가 오메가가 되는 건 마찬가지인데 그런 식으로 변형해서 문제가 많이 될수 있는 그런 문제인 거죠. 오메가 문제가 이런 식으로 좀더 이렇게 복잡하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